공을 벗어났습니다. 야, 뒤쪽에 그대로 슛! 머리야! 기성경! 수비의 실수를 틈탄 서울의 기성경의 골이 나옵니다. 자, 최용근의 패스 이어받고 기성경 땅골 패스로 밀어줬습니다. 네. 기성경의 패스. 아, 여러가지 측면 체력적인 부담하면서도 뭐, 아, 서울의 마지막 공격 기회가 아닐까요? 기성경고 꼬문 선수들이 특별히 기회를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나갔습니다. 나사이드 아니에요. 빠져나갔습니다. 만들어간 좋은 패스를 해줬는데 네. 지금 것 같은 상황 사실 골이 왔을 때 공격수가 공격수 때 하나 놓고 1대1 땅골 패스. 자, 왼쪽에서 대현이 돌아갑니다. 공은 가운데로 이동이 되고 몸집이 이쪽으로 있는데 박지영의 슛! 아, 김영대 박. 자, 기성용이 선택이 중요한데요. 그대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전진 드리블 자, 걸렸어요. 오! 박지영 올해 수비에는 지금 1분경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좁아요. 결국 뽑기도 많은데요. 자, 돌아치고 있는 박주영 레안드로가 뛰어나옵니다. 빠졌어요. 끌고 나오고 있는 대구. 자, 이근호가 수비 지로 좀 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기성경 바로 셉니다. 그러나 앞서서 끊고 있는 자, 지금 한번 뒤집 끌고 나오는데 그렇죠? 다시 전속을 이어받고 있는 수원. 그렇죠? 아, 한판 결과 수원. 그러나 왼쪽으로 걸려졌습니다. 좋은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공격수가 한 번 더 치고 갑니다. 공격수자 3명 수비수자 2명 기성경 왼쪽에 내안. 아, 여기서 걸려서 본인 스텝이 엉키네요. 아, 엉킵니다. 내안 선수 기성경. 야, 그렇죠. 좋은 패스. 좋은 패스. 슛. 골키퍼 실화영. 아, 글쎄요. 아, 지금은 네. 정경진 실화영이 슈퍼세이브를 했습니다. 힘 있는 정종훈 선수를 수입시킵니다. 빠졌으면 업사이드는 아닙니다. 자, 정종훈 빠르게 되겠죠. 자, 기자 슛! 좋아요, 진짜! 자, 강원FC의 공격, 공단에는 자, 기성용 앞쪽으로 잘 밀어줬습니다. 대현 왼발 슛 한 번 들어갑니다. 기성용 선수가 앞쪽으로 잘 밀어줬고, 대현 선수가 자, 기성용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립니다. 앞쪽으로 넣어줬고, 자, 이청용 받아서 그대로 슛 한 번! 골키퍼 맞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앞서가는 FC 서울! 이제 볼팀으로 가는 이청용 선수! 팬들에게 큰 인사를 하는 골입니다. 자, 기성용 쪽으로 볼 연결이 됐습니다. 돌아가는 이종민이 있습니다. 기성용, 자, 골로 밀어줬습니다. 그 슛! 기성용의 패스, 정경재 동점골이 나오면서 리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은 김보라씨 헤딩! 골! 아니, 아니, 아니의 골!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헤딩! 아, 발끝에! 골! 태연! 태연의 추가골 3대0! 태연! 네. 아, 골이 달라집니다! 이 말이죠. 볼 잡게 되면 한 바퀴 찔러주는 그런 빠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 길게 달아내는 정정욱 선수입니다. 아니면 좋습니다. 하드. 전체적으로 세 명의 선수들이 욕심만 내고 완타치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성용. 자, 기성용이 박규현에게 또 많이 막히는 울산입니다. 대칩니다. 서울의 공격 머리로 밀고 들어갑니다. 기성용. 기성용 두 명 대처 기성용에게. 기성용 서서히 몰고 들어갑니다. 기성용. 기성용은 빠져들어. 쭉 갔습니다. 자, 그대로 박주영 접었습니다. 자, 뒤로 내주고 기회입니다. 아, 그러나 몸으로 달려고 슛! 골! 아, 기성경! 기성경 결국은 해냅니다. 기성경의 왼발 슈팅! 이 안에서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미리 보수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자, 기성경! 기성경! 하자마자 전방 기성경! 슛! 골! 동점골 기성경! 2대2가 됩니다. 가벼워. 이쪽에 기성경. 기성경, 자, 기성경 걸렸어요. 기성경.
백스민 서울 공을 따내서 올라옵니다. 아, 좋아요. 자, 좋아요. 좋습니다. 아큰 슈팅! 불꽃같이 공은 올라갑니다. 뒤로 내주고 슛! 아. 뒤로 내주고 뛰어요. 슛! 기성용 선수! 기성용의 역전골 선수 오늘 보내주고 일으키는 주감도 잘 찼다는 얘기죠. 정말 잘 찼습니다. 아~ 기성용 그대로 슛! 어쩌는데 기성용! 들어가네요! 기성용의 동점! 이득이 벗어났습니다. 야, 기성용 그대로 슛! 슛! 기성용 수비의 실수를 듣던